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인데 그 중에서 24절부터 3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2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번위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에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어떤 분이 저에게 유기성 목사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면 적당하게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워낙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 지향적인 그런 성격이라고 아마 그분은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사는 사람은 거듭나면 아주 철저하게 사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저같이 이렇게 매사에 완벽 지향적인 사람은 거듭나면 좀 적당하게 사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 부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들은 제가 거듭나기를 정말 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편해지실지 모르긴 하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좀처럼 잘 만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더 좋은 목사였으면 또 우리 가족들한테도 제가 더 좋은 남편이나 아버지였으면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이따금 저희 교회 이제 부목사나 전도사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꼭 목사님 곁에서 목사님으로부터 배우고 싶다고 그러면 저는 정말 마음으로 멀리서 볼 때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까이 오면 실망할 게 많을 거라고 배울 것보다는 더 실망할 게 많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29절에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저에게는 참 충격이고 사도 바울이 너무 지나친 교만이 아닐까. 아무리 믿음이 성숙해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셨을까? 다 나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 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아마 다 떠날지 모르겠어요. 유 목사도 이제 타락했구나. 저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나?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해석이 필요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다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죄성에 대해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도 자기가 결박당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지금 죄수 신분에 있습니다. 죄수 신분이면서 다 나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한 것이 교만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나중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강의할 때 보겠습니다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탄식을 아주 깊이 했던 사람이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가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나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은 사도 바울 자기를 닮으라고 말한 고백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걸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 말은 이게 뭘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던 것인가?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당신들도 그 앞에 있는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나 뭐 그때 당시에 최고 통치자죠. 한 사람은 총독이고 한 사람은 분봉 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직도 그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삶. 비록 자기가 죄수신 분이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이 계세요.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죄사함과 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실 거예요. 모든 죄가 사함받은 은혜와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건 사도 바울만 독점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재판을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 보면 6번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보다도 더 재판을 받은 횟수가 많았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6차례 큰 재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받는 동안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담대합니다. 불안해하거나 어떻든지 빨리 풀려나기를 원하거나 또는 뭐 초조한 기색이 보이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재판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같은 느낌조차 듭니다. 2절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2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게 다행이라는 걸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순간에 계속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의 심령은 굉장히 편안하고 오히려 담대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 핵심의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이 재판을 통하여 총독에게 또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니까 재판 절차상 피고에게도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 재판을 안 받는 상황이라면 뭐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유대인들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무슨 죄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떻든지 나는 죄가 없으니까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자기가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 간증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만났던 간증을 하고 자기가 핍박자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전도자가 된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이 죄사함을 받는 은혜와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신 것,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이렇게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왕 앞에서도 이야기하죠. 총독 앞에서도 이야기하죠. 몇 번이라도 뭐 간증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다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여튼 이 상황을 복음 전하는 기회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보기에는 미친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24절에 바울이 이와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보기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수많은 죄인을 다뤄봤습니다. 재판도 해봤고. 근데 지금 사방에서 저를 죽이라고 그러고 정치적인 계산에 의하면 차라리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이 유대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그걸 뻔히 알면서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심지어 베스도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미쳤구나. 공부를 많이 했대더니 아유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안 미쳤다는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아그리빠 왕 당신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와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나실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지금 나를 전도하는 거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도 모르게 자꾸 영적으로 이렇게 밀리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베스도도 조금만 더 갔다가는 자기도 예수 믿을 것 같아. 아그리빠 왕도 얘네가 거의 반전도 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서둘러서 이제 그만하자. 너 미쳤다. 그러고선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따지고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무슨 뭐 사형에 처할 죄가 아니다. 가이사에게 상소 안 했으면 그냥 풀어줘도 됐다. 근데 사실 여기서 풀려지면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죽는 거죠. 사실 지금 갇혀 있으니까 지금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아, 사도 바울은 그게 좋았어요. 가이사에게 가면 또 로마에 가서 또 이런 재판을 받게 되니까 뭐 최고위급 지도자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보니까 자기에게는 이 감옥에 갇히고 재판받는 게 오히려 더 즐거운 일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아,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 믿었구나. 그건 사도 바울이 이런 재판받는 상황에 딱 처해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복음 전하는 기회로 알았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을 보고 나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담대하고 기뻤고 다행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믿으면 세상 사람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평안, 기쁨, 감사, 담대함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이 진짜 변해버렸어요. 5절부터 11절까지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또 한번 자기의 과거의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주 엄한 바리새파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막 달려드는 저 바리새파 사람들, 이 바로 내가 얼마 전에 내가 그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그런 핍박자였다, 내가. 근데 나는 지금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가 보아도 완전히 변해버린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얼마나 변했냐?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정말 변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군요. 그런 평가를 받는가?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것은 사실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제목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었냐 하는 겁니다. 본문 속에 이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막 분노했다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조급했던 것도 안 나오고, 그리고 비굴한 모습도 안 나오고, 흥분하는 모습도 안 나오고, 빈정거리는 태도도 없고,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깍듯하게 지키고, 당신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요, 이렇게도 말 안 합니다. 그 사람들도 구원 받기를, 베스도도, 아그리빠 왕도, 벨렉스 총독도, 그들도 구원 받기를, 그래서 진심으로 자기 신앙 간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처지와 어떤 대우를 받든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진짜 무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 같아요. 뭐 베스도처럼 미쳤구나, 말은 그래, 너 미쳤구나, 너 광신자구나, 아그리빠 왕처럼 너 나 전도하려고 하는 거야, 너나 잘 믿어, 뭐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고 나오더라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때는 저 사람은 죄가 없네, 야 저런 사람 처음 봤다,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변화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되지요?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한 죄사함을 받은 것과, 그리고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오셔서 나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삶, 그 삶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핵심이 그 둘입니다. 이렇게 결박당한 거는 본받지 않아도 좋고,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한 완전한 죄사함과 그리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왜
핵심이에요.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축복,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을 내가 누리라. 안타깝게도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에 대한 이 믿음은 어지간히 훈련을 받으셨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 아직까지도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중에는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분명치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말 철저하게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복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속죄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훈련 받으셨어요. 그런데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에 대해서는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홀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내 모든 죄 사함 받고까지만 끝났어요. 그리고는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요 뒷부분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 막연한 겁니다. 자기 현실 경험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고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도전 받으셔야 될 거라는 겁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처럼 된다는 건 뭘까?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재판받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예요. 거기가.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눈,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못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여러분이 오늘 이 성령 집회 오시기 전까지 마귀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 그렇게 역사했구나. 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전형적인 방법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너무 고통스럽게, 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너무 밉게 만들어서, 그래서 어려움을 주는 거. 아주 내 눈앞에 정말 큰 절벽처럼 답답한 그런 현실,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 여기 완전히 빠져버리면 결국은 뭐지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마음이 그냥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 하늘나라가 아니죠, 여기가.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졌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정반대도 그래요. 너무 기쁜 일이 생기면, 너무 기쁜 일이 생겨도 우리가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뭐 자녀가 이번에 정말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우리 한국 부모 에게 있어서는 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야, 소원도 없다, 소원도 없다 이제. 그래서 대학 합격한 자녀 놓고 나 이제 소원도 없다. 우리 주님이 정말 가슴을 친. 야, 너 어떻게 이것 가지고서 소원도 없다 그러냐. 너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 이렇게 많은데, 멸망당해가는 사람 이렇게 많은데, 아니 너 저 북한에 있는 저 동포들은 생각도 안 하냐. 너 소원이 없어? 너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은 이제 그거 끝이냐? 우리 주님 이제 속 터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 생겨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지를 못해요. 순간에. 뭐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든지, 내가 원하던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든지, 그만 그때 정신줄을 다 놓아버립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 뭐 유명한 일화죠. 그 교회 개척하실 때 너무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어느 여자 성도님의 전화가 왔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돈을 얼마를 보내라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돈을 얼마를 목사님께 보냈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그 액수예요. 이렇게 기가 막힐 일이 있습니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전화를 끊고 얼마나 좋은지 사모님을 막 급히 불렀어요. 그 사모님은 무슨 일인가 하고 뛰어와 보니까 그 사모님을 붙잡고 막 그 거실을 막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춘 거예요. 돈이 송금을 해 오게 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돈을 주셨다. 그러면서 사모님을 붙잡고 막 춤을 추는데 주님의 음성이 그때 척스미스 목사님에게 들리기를 넌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정신이 번쩍 드는 음성이었대요. 넌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너는 나 때문에 너무 좋아서 내 아내를 붙잡고 춤춰본 적이 아마 없지. 너 근데 돈 생겼다고? 너 이렇게까지 춤을 추고 좋아하냐? 그때 이 척스미스 목사님이 평생 자기가 놓치지 않는 교훈이었다. 내가 돈이나 이런 것에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주님을 좋아하는 것보다 돈 생긴 게 더 좋구나. 주님, 제가 이 교훈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어려운 일 생길 때도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그 목적이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원하는 거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때부터 다 무너지는 거니까 여러분이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꼭 정신 이상자처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다 무너져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영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일이 잘 되고 편안한 가운데도 영적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붙들고 새해 첫 성령 집회죠. 오늘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담대하게 가족들, 친척들, 우리 이웃, 형제들에게 나갔을 때 여러분도 다 나 같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죠.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너무너무 분명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담대함이었어요. 사람이 어지간하면 나같이 되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너무 분명했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영성일기를 계속 쓰시자고 권해드려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지난 1년째, 2년째, 3년째, 4년째, 이제 5년째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선한목자교회 교인들 안에 어떤 일을 이루어내실까? 오늘도 우리 남자,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 2015년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서로 나누었어요. 이제 2015년부터는 진짜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의 모임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회개하며 사는 남자들의 이제는 진짜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의 모임을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않고 진짜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의 모임을 만들어 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남자 성도들이 거기에 계속 모여지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일이 처음부터 그랬으면 좋겠었는데 엄두가 안 났어요. 왜? 믿음으로 사라지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제는 때를 주시는구나. 아직까지 우리 교인들 전체로 보면은 소수지만 뚜렷하게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도들 중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눈뜬 성도들이 이제는 꽤 많아졌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 이제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싶은 성도들이 있으면 이전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전에는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라. 그게 낯설었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산다.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나 이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 분위기가 어느덧 많이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철저하게 주님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담대함이 생겼던 거예요. 오늘 내가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오늘 저녁에 이 점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매듭을 지으시면 좋겠어요.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2014년, 2015년 매듭을 지어버리자 그랬거든요. 근데 풀려진 분이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때 매듭을 지었는데 영 엉성하게 지어서 그랬는지 한 열흘 지나고 나니까 벌써 풀렸어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평생 탓하면서, 여러분 운동화 끈 풀리면 평생 탓하면서 끌고 다닙니까? 다시 묶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성령 집회 때 다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마가다락방 1월 1일 신년 집회,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여기 오셨을 때 저는 마가다락방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서로 품앗이처럼 그렇게 했어요. 박보영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하루 집회를 해주시고 저는 마가다락방 가서 하루 집회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거기 모였어요. 그리고 그 간절한 그 기도는 너무나 인상 깊었어요.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은요, 그날이 신년 첫 집회 1월 1일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지난 2014년까지의 생활을 회개하고 2015년은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회개가 기도 속에 있었어요. 저는 뭐 시점이 1월 1일이냐 뭐 9일이냐 그게 중요하겠어요. 오늘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생활에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나와 같이 되세요. 당신 나와 같이 되세요.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당신 뭐 대단하길래? 저는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만큼은 정말 누리고 삽니다. 당신도 주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부모, 형제, 친척들 만났을 때도 저는 주님과 동행하고 살거든요. 당신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주님, 오늘 여기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회개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뭐 회개해야 되나? 회개는 하고 싶기는 하지만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되나? 근데 회개는 항상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사도 바울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런 이야기 하면은 비웃음을 살 것 같아. 나처럼은 살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밖에 할 이야기가 없을 거예요. 이거 진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제가 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부흥회 때, 산상 집회 때, 이런 때 갔을 때 생각을 해보면 말입니다. 그때는 집회의 특징이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그 뒤에 기도 시간이 더 길었어요. 그 뭐 산상 집회나 이런 때 가면은
뭐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뭐 계속 철회하면서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하여튼 말씀이 끝나고 나면 끝도 없이 기도 시간이에요. 뭐 끝나는 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볼일 보러 가시더라도 계속 교회 안에는 기도의 시간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 어릴 때 보았던 부흥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는 오래 기도하는 거죠. 근데 현대 들어와서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말씀 듣는 시간까지는 시간이 꽤 가요. 말씀이 끝나면 급속도로 집으로 가요. 아니, 말씀 듣는 게 목적인가 봐. 말씀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말씀을 붙잡고 이제부터 진짜 성령께서 다스리는, 다루시는 시간이거든요. 말씀 듣는 이 시간에는 전체에게 주시는 역사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주시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그 뒤에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 한국교회 부흥의 시절에는 다들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저도 그렇게 말하게 해주세요. 나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회개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부흥의 경험은 부흥회가 있어요. 그러면 회개했던 교인들이 생겨요. 부흥회 끝나면 다 알아요. 이번 부흥회 때 누가 은혜 받았고 누가 회개했는지. 왜냐하면 본인이 고백을 하니까. 그래서 부흥회 때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교인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이웃 사람들에게도 고백을 해요.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은밀하게 죄 지은 것도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는 정말 바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아요. 근데 요즘 들어온 부흥회 때는 누가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조용히 또 은혜가 끝나요. 그래서 누가 은혜 받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는지도 몰라요. 고백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번에 오늘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런 고백을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또 내일 직장에, 월요일에 직장에 가서 또는 여러분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또는 주일에 우리 교우들에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에 사실 교회의 집사였고, 권사였고, 장로였고, 목사였는데, 엉터리처럼 살았습니다. 제가 진짜 진심으로 나 같은 자 되시라고 제가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번 금요 성령 집회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그런 삶을 계속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저를 지켜봐 주세요. 이제부터 저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 증인이 되어 주세요. 제가 혹시라도 또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 경향이 보이면 즉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오늘만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지 마시고. 회개를 했는지 저분이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그래서 이번 언제부턴지 성령 집회 때 이제 설교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설교 때 받았던 은혜, 회개, 결단이 있으면 거기다가 댓글로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그렇게라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설교 댓글은 전부 실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개했는지 결단했는지 다 나와요. 네. 조용히 회개하고 조용히 복귀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필요하면 주보에도 내드릴 수 있어요. 주님,
저 암흑의 집세 사진까지 넣어서 저 회개했습니다. 저 금요 성령 집회 때 저 회개했습니다. 저 달라질 거예요. 저를 지켜봐 주세요.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1903년부터 1907년 사이 그 이후에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요, 부흥회 때 은혜 받고 회개하고는 동네방네 다 나가서 광고했어요. 하다못해 이 빈 문서 다 불태워버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당신들 빚진 사람들 다 오시라 그래가지고는 불로 모아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빚 증서 다 찢어서 불태워버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거 다. 이야, 예수 믿는 게 뭐냐 도대체. 이런 진짜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가 믿음으로 더 분명하게 선 겁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는 공개적으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냥 금방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자신의 죄만을 회개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의 기록을 보면요, 성도들은 온 민족의 죄를 붙들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시킵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요, 내 죄, 너 죄가 이렇게 갈려요. 나는 안 했어, 나는 안 했어, 나는 안 했어, 나는 아니야, 나는 책임 없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그러면 저 사람의 죄가 내 죄예요.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게 그게 내 죄예요. 우리 민족이 잘못한 죄가 다 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자복해요. 사도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기도했잖아요. 모세가 자기 동족이 금송아지 섬겼을 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제거하게 해달라, 이 동족을 하나님이 버리실 거면.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과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살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알지 못하고 하는 죄입니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회개할 때 여러분 자신도,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 같은 자 되게 되라고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것도 중요한 회개거리지만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통곡할 일이죠. 근데 이건 누구 탓이라고만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가 주여 제가 대신 울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또 목사인 저나 우리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 우리가 불신자인 사람들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나를 본받으세요.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도록. 저는 우리 교회에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성일기를 쓰게 해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이렇게 해드리고 나면 영적인 반전이 반드시 온다고 믿습니다.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가정에서나 또는 일터에서나 성도들이 정말 소금처럼 빛처럼 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뭐 다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도 뭐 알아줄 게 별로 없는 무명의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꼭 우리 같은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이 역사했거든요. 이번에 강경지방 부흥회 갔는데 이 강경지방이 일제시대 때 6.25 때 엄청나게 강경한 사람들이었더라. 강경. 성지순례 때 제일 먼저 가는 데가 강경이에요.
왜냐하면 신자참배 최초 거부했던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강경 성결교회 아이들이고, 그리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 그쪽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는 그 기계가 대단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옛날 기록들이 쫙 이렇게 보관이 돼 있어요. 처음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다 무명의 사람들. 그들이 서로 이렇게 믿음으로 연합되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한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독립운동 역사도 기념관에 쭉 이렇게 따로 전시가 되어 있던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도 그들의 초창기 때 모습을 보면 그냥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선한목자교회 교우들이 지금은 이렇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아주 서민 중에 서민이죠. 뭐 그렇죠. 다 서민 중에 서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이렇게 갔으니까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 분명하면 그 다음에는 주님은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언제나 회개의 끝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회개를 시작할 때는 눈물로 시작하지만 끝날 때는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할 때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나? 저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죠? 30분 해야 됩니까?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올 때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근데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왜? 회개, 진짜 회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탕자가 눈물로 아버지에게 돌아왔죠.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소잡아주는 잔치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뜻밖의 잔치예요, 잔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네. 그래서 참 그 옛날에 정말 부흥회 때 항상 보면은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으로 끝나요. 하여튼 보면 그렇게 찬송들을 막 부릅니다. 개인 기도할 때. 저는 어릴 때 오해한 것은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 찬송하는 줄 알았어요.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더 기도할 거리가 없으니까 시간 때우느라고 찬송. 실제로 은혜 받고 기도를 해보니까 진짜 마지막에는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송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시작했는데 끝나기는 찬송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분명하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떳떳하게 보이기도 부끄럽고 나처럼은 살지 말라고 말하는 그 솔직한 심정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군요.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겠습니다. 이미 모든 죄 사함받은 은혜를 받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좀 엉터리 같아도 한 걸음씩, 아직은 잘 제대로 못했는데도 또 한 걸음씩 걸음마를 다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다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재미있고 신나고 자연스러워지고 주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가는 데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제가 이번 주일 저녁에 대만 가서 그렇게 합니다. 대만에 있는 목사님들 한 500여 분 목사님들 앞에서 예수님과 동행해 보세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난 4년 동안 이 일을 우리가 같이 경험했습니다. 그걸 같이 나눠드리고 간증하고 말씀을 전하고 올 거거든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리라고는. 그런데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생각도 안 했던 곳에서 전해주세요. 대만의 제자훈련 교재 완전히 다 번역이 돼서, 영성일기 교재 다 번역이 돼서나,
또 중국 본토에 있는 중국어로도 번역해달라고 헌금까지 이미 교회 하신 분이 계세요. 이건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막 앞에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내년 7월쯤에는 올해 7월쯤에는 중국 본토에 있는 목사님들이 선언목적교회에 오시겠다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실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 이제는 진짜 철저하게 살기 원합니다. 100% 순종을 계속 매일매일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찬송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찬송을 우리 같이 부릅시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좀 엉터리 같이 살았던 거, 예수 믿은 진짜 삶을 살지 못했던 거,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증인으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